오늘의 쇼는 우리 곳 울릉도 공항 판문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산지가 제주도라는 사실 그만 몰랐나요? 그런데 우리 사용료까지 내고 수입하고 있대요. 왜냐고요? 일제강점기 때 무단으로 반출됐거든요. 이런 기구한 사연을 가진 식물들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철쭉인데요. 철쭉의 학명을 살펴보면 튤리펜바흐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있어요. 1854년 한반도에서 발견한 철쭉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간 러시아 해군 장교의 이름입니다. 우리 토종꽃인 금강초롱꽃의 학명은 하나부사야? 심지어 재물포 조약을 강제한 일본 침략자의 이름을 붙였네요. 이렇게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80년대까지 무단으로 반출된 후 현재 역수입되고 있는 우리 식물들을 전시한다고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게다가 무료라는 거. 이왕 가는 꽃구경, 몰랐던 역사까지 알차게 배우러 가자고요. 요즘 우리나라 어딜 가도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아직도 7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울릉도예요. 강릉이나 울진, 포항까지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요.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여객선을 타고 가는 시간만 두세 시간이 넘습니다. 그마저도 날씨가 안 좋으면 발이 묶이곤 했는데요. 여행이야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지만요. 큰 병원이 없어서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기 어려웠거든요. 진짜 급할 때는 헬기를 타거나 해경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울릉도에도 공항이 생길 거라. 6년 뒤인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공항이 생기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안으로 단축된다고 하니까요. 지역 주민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죠. 무엇보다 독도가 가까워지니까 독도 여행 갈 기회 훨씬 많아지겠죠? 엄근진하고 냉랭했던 판문점 풍경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내려놨고요. 방탄 헬멧도 벗었어요. 사람들도 막 많이 찾아오고요. 작년에 남북이 군사 합의를 맺어서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거든요. 지뢰도 제거하고요. 화력 장비도 다 철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5월 1일부터 일반인한테 개방되는데요. 이렇게 다 둘러보고 인증샷도 찍을 수 있어요. 북한 군인들도 바로 앞에 보이네요. 북측 판문각에도 관광객들이 많죠. 열심히 이쪽을 관찰하고 손도 흔들어줍니다.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았던 도보다리도 올라가 볼 수 있어요. 혹시 가보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단체 관광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래도 이렇게 밝고 즐거웠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짧지만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날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 (웃음) 너무 덜커덩 나왔는데. (웃음)